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방송 CBS 워싱턴 팟캐스트 인터뷰 시선의 장량입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죠. 일해야죠. 또 돈 벌어야죠. 자녀 키워야죠. 또 요즘에 또 SNS도 해야죠. 잠자 시간도 없이 참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하나님 때문에 바쁜 사람들, 또 바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는 분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선인데요.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기독교인들이시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북한 인권 활동가들입니다. 통일맘 연합회 회원 여러분, 또 대표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미국 방문은 처음이신 거죠? 네. 네. 지금 얼굴이 다들 지쳐 계세요. 이번에 굉장히 빠듯한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예. 일단 단체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통일맘연합 대표 김정아라고 합니다. 저희 통일맘연합은 100여 명의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에서는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하고, 강제 결혼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낳은 자녀들과 이별하니 이별을 하게 된 그런 아픔을 가진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우리 중국에 대체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이 뭐 사람 대접보다도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고, 또 온전한 뭐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집에서 살지만 그들도 결국 그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탈북 여성들이 혼자서 아파하고 여성으로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는 아픔과 번이든 번이 아니든 자식을 버렸다는 그런 나쁜 엄마라는 이런 죄책감,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함부로 이 사연을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웁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자식이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을 못하는 그런 여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탈북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통일맘 연합이 구성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일맘 연합의 모든 회원분들이 다 중국에 혹은 북한에도 자녀를 둔 그런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얘기네요.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우리 세 분의 통일맘 분들도 다 피해자신 거죠? 그렇죠. 예. 자, 일단 통일맘 연합회에 대한 단체 소개 간단히 해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생겼죠? 제가 통일맘 연합보다도 인권 활동을 한 건 2013년부터 했고요. 네. 그때부터 함께 지내던 그 멤버들과 정식 단체를 구성해서 만든 건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통일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탈북 여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 아이 안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거는 2016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네 분이나 모셨어요. 각자 참 사연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이곳에 살아가는 저희 정말 인간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단체 소개 간단히 해드렸으니까 일단 이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여쭤볼까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엄마는 아니세요. 그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그죠? 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과거형인데 이번 요즘에는 안 하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 직접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지금 어느 정도 자제하고 이제 국내에서
그 탈북 여성들 또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그 뭐랄까 그 정책 지원이라든지 네. 활동에 대해서 지금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과 김정아 대표님은 한 지붕 아래 사시는 부부세요. 그렇죠. 네,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아 대표님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이영희 씨 예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통일마음연합회 이사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 작년 11월에 이제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만났는데 오히려 이제 기쁨보다도 이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서 이제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김정아 대표가 만들었다고 통일마음연합회 내 아이를 안고 싶어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 하자 하고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황현정 씨 안녕하세요. 예. 탈북 언제 하셨죠? 우리 황현정. 아, 제 2003년도에 했습니다. 네. 10년이 넘었네요. 네. 예. 그 북한의 아이 자녀 예, 예. 걸로. 예. 아, 참 이 가슴에 묵직한 돌을 하나씩 갖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쉽게 꺼낼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활동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CBS 방송이니만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도 좀 개인적인 얘기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영희 씨는 중국에서부터 신앙이 상당히 깊은 분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탈북민들 봉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탈북자 속에서도 정말 찾기가 힘든 그런 보석 같은 분이고요. 여기 황현정 씨 역시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장애인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장애인인 아이들 4명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낙가방이 따로 없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정말로 신앙이 가장 깊은 분들이고 그 신앙 바탕으로 해서 사회생활도 봉사로 시작을 하는 이런 분들이라서 저도 대표지만 저도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분들을 많이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네. 한국에서 정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들었는데요. 정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와주셨지 않을까.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행사를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됐어요. 그 교체된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탈북 여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신매매, 여자가 돈 몇 푼에 상품에 팔려갔다는 수치감이죠. 그 수치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식을 버렸다는 나쁜 엄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그 두려움, 공포, 죄책감 이것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 이 주제에 대한 증언을 많이 힘들어했고 거기에서 만약 미국에 간다 이 생각만 엔터맨트 들떠서 대표님 나 갈래요 이랬다가 저하고 하루 인터뷰해요 장기간 안에 있는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끌어내고 여기에서 이런 증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증언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엔터맨트 못 모르고 하라면 해야죠 이렇게 했다가 하룻밤 집에 간 다음에 마음이 변합니다 밤새 그 충격을 우는 거예요 자기가 잊고 살았던 그 아픔을 꺼내기 때문에 이분들도 솔직히 맨 처음에 그래도 우리 대표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왔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체류 기간이 지금 15일 정도 됩니다 벌써 열흘이 넘은 이 기간 동안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보다 너무 지치네. 내가 그동안 잊으려고 하고 묻었던 그 아픔을 다 끌어내야 되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본인들이 화장실 가서 혼자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끝까지 여기서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발 여기서 우리 대표님하고 끝까지 함께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김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벌써 마음이 조금 와닿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시길래 짐작은 갑니다만 한 분 한 분 너무나 좀 어려운 얘기이실 것 같지만 일단 다시 한 번 좀 감사드릴게요.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황현정 씨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가 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저는 지금 98년도에 신랑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고 그 해에도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다 보니까 어린 딸하고 두 명이 살기 해도 식량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 얘기를 올랐는데 그때 두 아이를 거느린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길에서. 저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소리에 한치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섰고 결국은 돈 벌러 온 것이 아니 인신매매를 제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에 제가 인신매매를 팔렸다는 걸 알고 도주를 했어요. 산 한 마리 밤새고 넘어섰는데 제가 동이 틀 무렵에 개 짖는 소리와 닭 소리가 나가지고 저기에 가면 내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젯밤 뛰었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돌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오신 산 하나를 제가 밤새고 걸었었는데 아마 제가 산 이거 탈 줄 모르니까 아마 다시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게 제가 세 번을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도주했을 때는 잡혀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는 돈을 이어가지고 내가 이만만한 돈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알겠으면 돈 주고 가라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통하지만 당신들이 이제 나한테 구돈을 줬나 구돈을 준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나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나는 북한에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지만 이야기했지만 그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세 번을 도주를 했어요. 세 번째에는 잡혀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눈에 여자가 아니라 짐승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남자 대장장이 세 명이 달라붙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혁띠와 밥줄로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저기서 정말 제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맞으면서 넉넉하다가 맞으면서 다시 생각을 내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빠도 없이 살아가는 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온몸이 기운을 쓰고 맞으니까 그 아픔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많은 출혈과 함께 수술도 받았고 또 한 서너 달을 제가 운신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우연 중에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이렇게 선을 나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를 더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조금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 완전히 상반된 증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팔려갈 때 다양한 부류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른데 각양각색으로 인신매매를 대는데 그 중에서 인신매매로 돼서 이렇게 막 학대를 당하면서 사람 아닌 짐승 취급을 당하는 데도 있고요. 또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을 온전히 정말 뭐 제대로 된 가정에서 그 집안 가족과 같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식을 두고 다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례가 이 두 분한테 각자 있고 현정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사 보다시피 학대를 좀 당하신 그런 사례고 여기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족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가족 생활을 했는데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라는 전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상반되는 증언인 두 사람을 제가 모시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이사님께서
아들을 만나러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북한에서 북한 그 제도라든가 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 어떤 말과 현실 상황이 엄청나게 동떨어진 것을 24살에 이제 알게 되면서 반항심이 많이 올라와서 엄마 보고 이제 중국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데리고 이제 중국 우리 친척네 집에 데려다 놓고 엄마는 다시 북한 가시고 저는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친척들도 있는지라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었죠. 그래서 이제 좀 사는 집에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도 하고 애가 한 세 살쯤 됐을 때 제가 붙잡히게 됐어요. 불의에 이제 신분증 검열 하는데 저는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렸지만 중국말로 됐다가라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산둥 청도였기 때문에 산둥말을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파출소 같은 데 잡혀갔는데 철장 속에 넣더라고요. 중국말로 이제 핸드폰이란 말인데 친척들한테 알렸어요. 저 잡혔다고 북송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귀합돼서 돈을 만들어서 저를 빼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벌금 내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딱 보면서 아무리 허구가 있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북송의 위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신분이구나 하고 제가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못다한 공부도 하고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훌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아들 이제 갔는데 저를 닮아 이제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는 내 아들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좋아서 이제 끌어안고 우는데 아들은 안 울어요. 네. 엄마를 10년 만에 본 거예요. 네, 감정도 없고 이제 그래서 남자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났는데 아들은 그냥 엄마한테 안 가겠다. 나를 데리러 왔느냐? 엄마 날 싫다하지 않았느냐? 뭐 엄마한테 안 가겠다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북자였고 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건 몇 차례 말을 해도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통화를 하면 좋아는 하는 느낌은 있어. 그 집 자체가 엄청 차단하는 그런 걸 많이 쓰죠. 그럴 때 이제 김정아 대표의 그 우리 아이 안 거짓말이 됐고 됐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 엄마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이 엄마에게 아이를 내주기 싫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나는 그 집에서 이제 북경까지 저를 다 안내해줬고 이제 북경 대사관에 들어갈 때까지도 다 이렇게 저를 안폐해줬고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가 봐요. 저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가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급선무였지 한국 도착해서 너하고 살겠다 안 살겠다 이거는 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예 못하고 이제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성공적으로 들어갔고 다시 북송되는 일이 없이 이제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됐고 그러니까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나오셨지만 거기서부터는 또 한국 대사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그 여정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신 거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바로 이제 한원 졸업하고 이제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아빠가 중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여기서 정착금 더 주고 집도 주고 이래서 니 나오라 이렇게 된 거죠. 애랑 같이 니 나오라. 지금 중국인 남편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랬더니 그 남편은 내가 거기 사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지 않느냐 나 거기 사발 가슬라 가겠냐 한국에 니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아니다 난 여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여기 빵 기술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중국 들어가서 들어라 말라 니 들어라 내 들어라 이런 말로 계속 싸움을 하다가 거기에 먼저 이렇게 남자 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빠가 2002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와서 아빠하고 같이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김 대표님, 이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지금 아버님 오실 때 아이와 함께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제 사례 좀 네,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두 분 얘기 들었으니까 네, 저도 이 통일 마음을 만들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상처가 좀 너무 깊거든요. 저희에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일단은 북한에서 낳아준 부모 모르고 두 번의 입양을 거쳐서 성장했고 여자로서 자식 네 명을 낳았는데 셋이 품 안에 없고 하나만 지금 한국에서 이 남편하고 결혼해서 나온 아이만 지금 품 안에 있어요. 첫 번째 딸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남편하고 결혼해서 나온 아이인데 이혼을 할 때 5대 외독자 집안 안의 마지막 자손이라고 해서 아이를 거기 뺏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임신된 지 7개월 때 북한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폭행을 당하면서 아이가 배를 북한 남편이 발로 배를 걷어차면서 아이가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산할 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병하고 또 병이 있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 실조로 해서 애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애가 지금 중국에 있는 딸입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아들이 죽으면서 내가 남편하고 더는 못 살겠다 이러고 이혼하고 나올 때 배 안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나온 거예요. 탈북하실 때. 네, 그리고 탈북 갈 때 배 안에 아가 있었는 줄 몰랐죠. 그리고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중국집에 가서야 한 달 있다가 그 아이가 배 안에 아이가 100일이나 된 아이가 배 안에 있다는 걸 그때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안 이후에 그날 딱 병원에서 100일이 됐다는 걸 딱 처음 바로 안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바로 옹알이들이 정전 겁니다. 누군가가 벌써 고자질을 한 거예요. 북한 여자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배 안에 아이, 북한 아이를 가지고 왔다. 이건 무조건 북송해야 된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결국 시공항까지 그때 끌려 올라갔는데 시공항에 끌려 올라갔을 때 내가 아, 이제는 북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그랬죠. 당신은 나 북송시켜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되 살아서는 내가 그 땅에 안 간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무슨 짓을 했으려도 나 시체를 당신들이 넘기게 될 것이다. 이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임산부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내 지금 내 목숨이 살겠나 죽겠나 내 지금 그 걱정할 바니 언제 뱃속에 아이 목숨을 생각하고 있겠냐고. 당신이 그게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러고 막 들이싸우고 거기에서 그 사무용품을 막 낚으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해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나를 돈 주고 샀던 그 중남자가 다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대로 어차피 뱃속에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내가 북한에 이대로 북송되면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내 얘기를 듣고 아 이러다 하나가 아닌 두 생명을 죽이게 생겼네. 그 순간이야 그 상황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야 거기에서 급하게 자기 친척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 중국 경찰한테도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다. 결국 거기에서 그 벌금 4천 원이란 돈을 물고 그 중국 공안 간부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 친척 중에 그 사람이 거꾸로 내리 힘으로 전화해서 결국 나를 빼가지고 집에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짐을 받더라고요. 그 아이 꼭 낳아라. 낳아서 이 집에서 도망 안 치고 살면 너 북송 안 시키마.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공안까지, 시경찰서까지 내가 끌려가서 끌려갔던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사람들이 집에 가라고 4번 했는데 계단을 내려와 계단 한층 계단을 채 못 내려서 그 절반 내려왔을 때 그냥 이 다리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땅바닥에 확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계단 이게 부침대를 끌어안고 내가 거기서 그냥 꽉꽉 소리지며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울 때 이 사람이 야 그러다 그 경찰서 사람들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안 그러면 다시 감방에 여놓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때 내가 이게 다리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한데 어떻게 나오나요? 그 사람이 나를 둘러오고 나왔죠. 그 1층까지 내려와서 택시 바로 잡아타고 꽁지 빳빳하게 집에 내려왔는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년 3개월을 중국 땅에서 살면서 단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차들이 지나갈 때 삐루삐루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경찰차가 부르면서 오는 그 소리인 줄 알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너는 잡아갈 일이 없다. 그 중국이 그렇게 뭐 탈북장 막 북송하는 그런 일이 없다.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바보예요. 뉴스 그리고 내 주변에 듣는 소리가 있는데 결국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맨 처음엔 그 사람 보고 한국 같이 가자. 한국 같이 가서 니도 돈 벌고 나도 국적 딴 다음에 다시 이 집에 와서 다시 살자. 말 안 들어요. 끝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아이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북송될 때 아이도 함께 북송될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 호적을 이 사람한테 올렸어요. 그것이 결국 발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아이를 보면 내가 여기서 떠나서 살면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만약 가더라도 아이만은 꼭 데리고 나가야 된다. 오직 이 생각이었지만 이 사람이 내가 도망칠 걸 예상을 해가지고 감시가 화장실 가서 여자로서 막말해서 정말 보여주기 싫은 응가할 때까지도 다 앉아서 서서 지켜오고 서 있는 것이 24시간 감시인 거예요. 결국 그 감시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서도 아이 보면 속상하고 나가고 싶은데 아이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브로커서는 아예 연결 못하게 집에 전화란 전화를 다 없앴어요. 혹시 내가 누구하고 연락을 할까 하면 슈퍼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슈퍼 사람들 다 이 사람들 가족이에요. 한인 가족 그 백리 안팎이 100% 친인척이라서 내가 거기에서 어느 탈북자한테 다른 먼 동네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브로커 좀 연결해라 좀 연결해줘 연결해줘 이러면 나중에 그 집에 압박이 가더라고요. 그 집에 친척들이 몰러 가서 걔 전화 받기만 해라 죽는다 이러면 걔네 나중에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나는 브로커가 아예 없고 맨 힘으로 그냥 내 거리 한복판에 뛰어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송되게 되면 내 딸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어요. 제 인생이 뭡니까? 낳아준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린 인생이잖아요. 결국 내 딸이 그런 이 엄마의 기구한 운명을 닮은 것이 나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북한 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대 외독자 그 집안 가족이 돌봐줍니다. 근데 이 중국 딸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우벌판 남아한테 있어요. 허적을 올렸다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공포였고 여기에서 내가 내 딸을 찾으려면 내가 국적을 가져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여기서 북송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희망 하나가 나한테는 희망의 등대였고 한국에서 탈북자를 받아준다는 라디오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조건 한국으로 간다. 허허벌판에 내가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리 한복판을 돌면서 청도까지 내려가게 됐고 청도에서 맨 처음에 접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손을 딱 잡는데 그냥 이유 없이 3시간 동안 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받고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고 그 이후에 죽음의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국까지 오기에도 그때마다 정말 너무 급하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그 성경 구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직 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나 살아야 됩니다. 내 하나 목숨이 아닙니다. 내 딸 저렇게 버려두지 않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정글을 넘을 때에도 곤명 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앞뒤로 경찰이 쪼여든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헤매고 브로커하고 연락 연결이 떨어져서 정말 1초 1초가 1년 같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글을 넘고 악어강을 건널 때의 그 공포 우리 바로 앞쪽가 12명 그 조 안에 생리하는 여성이 있어가지고 배가 통째로 뒤집혀져서 악어밥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안 상황에서 브로커가 우리 보고 또 가라고 들이미는 상황이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살았습니다. 태국에서도 무사히 한국까지 왔을 때 정말 고마웠고 국정원 하나원 교회 나와서 하나원 나와서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친정집처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내 딸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호적이 올리신 것 때문에? 호적이 올린 것도 올린 거지만 그 사람이 일단은 지금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집에서 협조를 해줬으니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또 만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 사람 자체가 아예 협조를 안 해주고 엄마는 너를 버렸다 라는 교육을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마지막에 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아이가 저거 글더라고요. 마마니 부여워라. 엄마 누나 싫지? 누나 버렸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한테 이런 교육을 해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네 버린 거 맞잖아. 우리 탈북자들이 왜 중국에서 살 수 없어 강제 북송이란 두려움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된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준다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해주니까 오늘날에 비극이 생긴 거예요. 예, 참, 뭐, 참 편히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정말 아닌데 그래서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혼자 목소리 힘으로 해서 그 중국 그 사람한테서 내 딸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제발 내 딸만 돌려달라. 그 아이 너 친핏줄 아니잖아. 내 핏줄이잖아. 내가 낳은 내 자식이잖아. 엄마와 아이는 태줄로 이은 겁니다. 그걸 끊겠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끊어지는 철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걸을 하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끝내 외면을 했고요. 결국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내 아이 납치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브로커들이 호적이 있는 아이는 납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납치범으로 몰린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 법으로도 하려고 했더니 중국법에 중국 호적에 일단 올린 아이는 중국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있지 내가 아무리 친엄마라 해도 나한테는 권한이 없대요. 아무리 백날 소송을 해도 거기에 돈과 시간이 낭비될 뿐이지 주어진 결과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아, 내 혼자 목소리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단체를 만들자. 그 단체 목소리로 해서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이런 탈북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목소리로 해서 국제사회나 유엔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널리 알려서 이런 지원을 받고 오히려 중국에 양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학생들, 좋은 분들 정말로 양심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문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국제사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 처음 오셨잖아요. 예, 어째 우리 북한 선교를 직접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예. 이런 분들의 얘기가 지금 자녀를 보지 못하는 현재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게 된 동기도 늘 이렇게 기도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돌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서 1년 있다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접경 지역에서 현재 그 탈북자들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현지 그 조선족 교회 그 삼자교회는 전혀 북한 그 탈북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돌봐주질 않아요. 우리 조선족 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부모 아버지 혼자 홀 아버지가 있고 거의 연변이었었는데 그 어머니는 없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있어요. 근데 도시 지역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저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추정하기는 북한으로 강제로 갔는지 또 이 사람들이 그 엄마가 이쪽 남쪽으로 갔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아버지는 막연히 이제 저기 처가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아이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는 자기들끼리 놀고 이제 그런 방치된 아이들이 아홉 가정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해간 돈을 그 각각 아이 그 가정마다 이렇게 얼마씩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중국의 이제 아이를 돌보는 그 교회에서 조선들이 특별히 또 아이를 돌보는 교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금 지원, 네. 자금 지원하고 또 애들이 필요한 저기 학용품 그리고 옷까지 이제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아이들을 돌봤죠. 네, 직접 그런 사실 지금 8살 된 딸. 9살 된 딸을 매일 그리워하시고 지금 소식이 끊긴 지도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지켜보시기 좀 힘드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 때문에 많이 울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내가 위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줄까 그렇다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 힘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 아이를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이 벌써 호적이 등록되어 있고 또 그래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그러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자 크면 재발로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위안을 줬지만 침 없는 소리였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러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좀 위안이 돼서 좀 그거 잊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자 이제 그런 투로 이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그건 지워지지 않고 또 그래도 언제든지 그냥 갑자기 뭐 또 뭐 가슴 아프게 또 울고 이제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진짜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5살이에요. 이 아이의 누나,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얘 큰 누나는 북한에 있고, 작은 누나는 중국에 있고, 지금 얘는 지금 여기 있고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개국 나라에 걸쳐서 지금 자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들 다 찾으면 진짜 통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통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씩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늘 아이하고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북한에 있는 누나 만나게 해주고 또 중국에 있는 누나 만날 때까지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달라고. 아이 이제 5살, 3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밥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해서 이제 잊지 않게. 누나를 잊지 않게. 그러니까 네가 크면 네 누나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그 무언의 그 전하는 말을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다 더 이상은 저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은 안 되겠구나.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일맘이라는 단체를 이제 구성하게 됐고 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서 그 세금 모으는데도 100명 금방 봤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우러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해야 될 일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방법을 지금 찾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자녀들이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권 그리고 통신 보장권, 자유 왕래권 이런 걸 가장 원합니다.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 탈북 여성들만은 그 권리를 엄마가 내 새끼를 보겠다는데 왜 조건이 있어야 되고 왜 거기에 우리가 구걸 치료를 해야 되고 왜 거기에 우리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디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이
모짐을 쓰고 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그것 자체가 저희는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당국에게 저희가 가장 또 원하는 것은 우리 통일마음 호소문에도 있다시피 중국에서 중국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강제로 결혼했던 인신매매 내에서 강제로 결혼했던 자발적으로 결혼했던 일단 중국 남성들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에게는 엄마와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그 여성들에게만은 중국의 체류권을 주고 그들을만은 강제 북송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중국 남성들과 그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낳은 그 아이들에게도 수많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중국의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런 문제는 참고를 해가시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며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양심 인사들에게도 함께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 이 문제는 정말로 중국이 외면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왜 외면하면 안 되는 문제냐면 중국의 아이를 임신된 채로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된 채로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사태를 겪는지 아마 들으시게 되면 모두 기절할 겁니다. 그러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통일맘 연합회 대표님과 또 회원분들께서 이 작은 브로셔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지금 이 하늘색 스카프를 두르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네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네. 네 지금 이 스카프의 그림이 한복을 입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로 무궁화꽃 대한민국의 국화죠 무궁화꽃을 손에 든 채로 서 있는 모습을 한반도의 모양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독도 울릉도 이 아래는 있네요. 제주도까지 지금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다 찾을 때는 아마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의 이름, 디자인의 이름을 통일맘이라고 했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내서 네. 기술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네. 저작권까지 지금 걸어서 우리 통일맘 로고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곱고 예쁜 그림이에요. 예, 이 모습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겠죠. 네. 내 아이를 안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통일맘연합회에서 직접 만들고 갖고 오신 브로셔에는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 라는 로고와 함께 통일맘 호소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지금 김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통일맘 호소문, 한국과 중국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국 내의 탈북 여성들에게 중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엄마와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적당한 호적을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 엄마와 아이 모두 호적을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는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 자녀한테 부모 중에 누구랑 살겠냐고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갖고 또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 이 세 가지 호소문이 이분들의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네. 보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네. 당연히 가지는 권리거든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호소문 우리는 지금 당당히 한국 국적을 가졌어도 지금 그거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비극 중의 비극인 거죠. 네. 자, 이 호소문을 가지고 지금 영문 한글 다 작성을 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셨으니까요. 예. 이번에 만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미 국회 중국위원회 CECC 굉장히 파워 있는 위원회를 만나셨고 또 상하원 미 의회 상하원 보좌관들을 만나셨고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직한 인권 단체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주요 또 언론사들을 돌면서 호소문을 전달하셨고, 또 명문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교, 또 조지태안대학교, 뭐 두루두루 웨슬리대학교, 버지니아 주립대학, 이번에 또 사만다 파워 유엔 미국 대사도 만나셨습니다.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예, 이분들이 이렇게 짧은 일정 동안 강한 소원을 가지고 돌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이를 찾기 위해서신데, 앞으로 어떤 심정으로 활동을 하실 것인지, 예, 제가 한 분 한 분 여쭐게요. 황현정 씨. 한국으로 오기까지 내 혼자 힘으로 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러면서 무슨 큰일을 부닥치면 먼저 찾는 게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도와주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었는데,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예.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이 활동을 하실 것인지. 예.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봉사단체를 하나 모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역시 그냥 내가 뭐 배운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봉사하는 것도, 또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냥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황현정 씨 꼭 북한에 있는 따님과 빨리 연결이 돼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네. 통일되면 제품에 안겨주실 것 같아요. 네. 통일 전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영희 씨, 네. 거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아픔이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고 하면은 정말 그 끝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사를 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도 여기저기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앞으로 한국에 가면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궁금해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과정에 꼭 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 다 같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어디서 뭐 세미나 같은 그런 걸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항상 가요. 그러면 많이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요.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은. 네. 아들이 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울고 나면 많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많은 통일맘 우리 회원님들께서 혼자서 계속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봉사단과 우리 통일맘 연합 단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통일맘을 하면서 나 하나의 자식 찾는 걸 끝내지 않고 이 고통의 힘에는 우리 같은 탈북 여성들에게 자식을 찾아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특히 신앙적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통일맘 연합 안에 북한 선교팀을 새롭게 꾸려가지고 중국과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결국 북한 정권, 독재 정권이 낳은 비극이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북한에 있는 내 딸, 중국에 있는 내 딸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들이고, 나도 결국 그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 피해받는 아이들에게
우리 통일마음연합 회원들이 대체로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거진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근데 애기들이 하루 빨리빨리 크게 되면 바로 그 작아지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다 모아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중국과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뿌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탈북 여성들에게 안겨주는 2017년 우리 통일마음연합이 구상하는 내 아이 안고 싶어요 프로젝트도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많이 진행하고요. 네. 통일마음연합 사무실 안에 따로 북한 선교팀 사무실을 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영상을 올려놓고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자식들 안게 해주십시오. 내 딸들 찾을 수 있게 제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역사 좀 풀어주십시오. 매일과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 안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선교사님. 네. 아주, 외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팀을 이제 해봤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 적행 지역을 통해서 북한 지원이라든지 이제 또 그쪽 북한 내에 성경 보내기 운동 그런 쪽을 좀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우리 품에 들어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 관심을 그 전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쭉 저도 지금 같이 통일 마음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북한 선교팀 하면서 이렇게 탈북자 본인들 이렇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도우려고 하지만 그 속 내막을 들어와서 중국에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마음 고생하는 그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다가서는 교회들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각 교회에 이제 기회만 되면 기도의 모임 때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실상 그 탈북 여성들이 북한 저 중국에 두고 온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쪽을 좀 신경을 써서 이제 네. 앞으로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참 앞으로 이분들 할 일이 참 많으세요.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네,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어떤 운동에 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얘기를 통해서 또 잠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안으시는 그 순간까지 네,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긴 얘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이 얘기를 또 얼마나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힘내시고, 예. 저희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어떻게 후원하실지, 그 홈페이지나 이메일, 페이스북 주소를 좀 내보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꼭,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는 우리 CBS 워싱턴 시선, 팟캐스트 인터뷰 시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긴 얘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